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성적 확인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맞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광주시 교육청 김영진 장학사 연결해서 수능 이후의 성적 확인 방법과 지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수능 시험 결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수험생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는데요. 이번 성적은 12월 5일 날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 통지표가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수험생 학생들에게 배부가 되고요.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그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 통지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절대평가 그 등급만 제공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어찌됐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에 따른 대학 지원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험생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이제 맞춰졌는지 그 부분을 또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가 끝나면 정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시 지원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으로 이제 지원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설명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설명회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회는 그 수능 가채점. 우선 수능 바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11월 20일 날, 11월 20날입니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하게 됩니다. 뭐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오면 이런 그 가채점 결과 자료라고 뭐 정시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이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능 성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정시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실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광주교육정보원에서 하고요. 12월 12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 잘 알아두셨다가 그 설명회 자료도 보시고요. 또 배치표도 저희가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시 집중 상담을 저희 시교육청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1대1 면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진로 진학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그때 오셔서 또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요. 마지막 정시 지원하고 대학 합격까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드리고 또 상담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교육청에서 여러 정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참여하셔서 많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수능이 모든 것은 다가 아닌데요. 항상 학생들은 이제 수능 성적 나오면 본인의 어떤 그 과정보다 이제 결과 많이 중시해서 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수능은 뭐 인생의 전부는 또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압박이나 어떤 진로 선택의 갈등 정말 많이 또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에 그 담임선생님이나 뭐 진로 상담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면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수능 또 치르느라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고 더또 나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대학 생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성적에 맞게 더 나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